경남의 유일한 삼선 자치단체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이 내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시정 공백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박 시장의 중도 사퇴를 비판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경남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밀양시장 임기를 반도 못 채운 시점에서 출마를 굳힌 배경은 변화를 향한 지역민들의 열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시정 경험을 토대로 밀양뿐 아니라 이웃 도시인 창녕과 함안, 의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밀양은 과거의 밀양에서 크게 바뀌고 변했습니다. 밀양의 변화와 혁신을 이제 좀 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으로 확장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 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밀양, 창녕, 함안, 의령은 삼선인 조혜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박 시장은 오는 11일 밀양 시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입니다.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현역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시정 공백과 예산을 낭비하는 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박 시장의 사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중도 사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총대 내고 더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제가 고민한 결정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저울질하는 도내 고위공직자들의 사퇴도 점쳐지는 등 경남 지역도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